사랑하는 UPF 국민연합 회원 여러분, 금년 2016년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. 그런 가운데서도 책임을 하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.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도 염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문제점을 알아야 합니다. 이번에 의원연합 창설 대회를 놓고 여러분들이 보고를 다 받았을 줄 알고 있습니다. 왜 이런 일을 합니까? 오늘날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.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. 원인이 하나님이었기에 하나님을 모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.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. 그러나 축복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우리나라는 하늘이 택한 선민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에 참 부모가 탄생했기 때문에 선민이 된 것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은 참 부모를 알려야 되겠습니까?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? 알려야겠습니다. 남북 통일도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해야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. 부모가 실세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. 그래야 싸우는 형제들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지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기관을 동원해서 이 국민을 재교육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. 이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. 자랑할 게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. 말씀을 자랑하면 참 부모를 자랑해야 합니다. 그 길만이 우리가 소원하는 남북통일,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. 남북통일만 아닌 세계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나서기를 바랍니다.